강추위와 함께 전남 서부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고 출근길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여수 오동도에 있는 공공건축물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는데 이렇다 할 정비 계획도 없었습니다. 전남의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포시의회가 210억 원 규모의 시내버스 인수 계획을 보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목포시는 시민 공감대 형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 서부권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쌓이면서 교통사고와 낙상사고 등 피해가 잇따랐으며 시민들은 출근길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장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이 한가득 쌓인 차량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느리게 움직입니다. 거리를 걷는 시민들도 옷을 단단히 여몼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느린 걸음으로 걷습니다. 지난 22일부터 눈이 내리면서 길이 꽁꽁 얼었기 때문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남 12개 시군에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시군별 적설량을 보면 24일 오후 12시 기준 장성이 20cm, 영암이 16.6cm, 함평이 16.5cm를 기록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지거나 충돌하는 등 전남 지역 곳곳에서 눈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낙상과 대형 고드름 제거, 교통사고 등 전남에서 접수된 폭설 관련 사건 사고는 모두 57건에 이릅니다. 목포와 구례, 진도 등 도로 8곳이 통제됐으며 내장산과 월출산, 다도해 등 국립공원 4곳도 통제됐습니다. 하늘길과 백길도 끊겼습니다. 목포항과 여수항 등 43개의 항로에서는 여객선 60척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여수공항에서는 지난 23일 비행기 7편이 결항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5일까지 기온이 영하권으로 예보된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눈이 쌓인 지역에서는 빙판 길과 도로 사르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차량 운행 시 반드시 감속 운행하시고 보행자는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설재 4,500여 톤을 투입해 노선 4,400여 킬로미터 구간의 제설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훈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대설 한파 대책회의를 열고 신속한 제설 작업과 한파 피해 점검 등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특히 시설하우스 등 농축수산 시설물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대책을 세우고 조류 인플루엔자 소독시설이 동파되지 않도록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시군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거나 취약한 곳 제설 작업에 협조하고 도민 생활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남도는 교량과 터널, 급커브 등 취약지역 재설재 살포와 취약계층 한파쉼터 운영, 농축수산시설물 보강조치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지역 독감 환자가 2배 이상 늘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9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현재까지 전남지역 호흡기 환자의 30%가 독감에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생한 환자보다 2.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A형 독감 77%, B형 독감 23%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인플루엔자 유행과 코로나19 재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과 더불어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목포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210억 규모의 노선권을 인수하겠다며 목포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했지만 소관 상임위가 부결해 보완 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목포시는 시내버스 근로자 퇴직급여가 143억 원, 금융권 부채가 73억 원에 달하는 만큼 시내버스 감정평가액인 210억 3천만 원에 상환하기도 부족하다며 소관 상임위의 부결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목포시 의회에서는 노선권 매입 계획에 담긴 계약 동의안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시민 소통 부족 등의 사유를 내걸어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목포시는 앞으로 시의원과 법률 전문가를 추천받아 협상단을 구성한 뒤 다음 달 안건 심사를 다시 요청할 계획입니다. 여수 지역의 대표 관광지인 오동도의 전망대 입구에는 관광시설이 있습니다. 식당과 매점, 기념품 가게가 모여 있는 곳인데요. 지은 지 40년이 지나다 보니 보수와 보강이 시급한 상태지만 정작 여수시의 계획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사방에 균열이 간 건물의 페인트 도장이 힘없이 부서집니다. 건물을 지지하는 기둥 곳곳에는 크고 작은 금이 가 있습니다. 건물 내부 바닥과 천장에도 녹이 쓴 흔적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이곳을 오가는 관광객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겉에라도 조금, 네, 너무 조금 별로 보기가 안 좋아요. 네. 조금 정비하시면 좋죠. 네, 그래서 근데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은 지금은 안 들어요. 이곳은 체험 공간이 있던 자리인데요. 현재는 운영을 중단한 상태로 버려진 자재들만이 어지럽게 남아 있습니다. 이 건물이 지어진 건 지난 1984년. 사업자가 기부 체납해 여수시가 지난 40년 동안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지상 3층 규모로 식당과 매점, 카페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2년 전 전기안전점검 결과 D등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전등급 D등급은 시설물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 보수와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아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거 또는 재건축 등 안전대책과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공공시설로 재활용하든 다시 유지보수를 해서 위탁을 주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D등급에 대한 보강시설을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여수시는 뒤늦게 올 상반기까지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 공원 관리 계획을 토대로 보수 일정과 운영 관리 방안 등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 중에 이제 방침 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공원을 어떻게 열란다. 대체적인 그 틀 안에서 이것을 그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제가 판단하거든요. 한 해 100만 명 이상 관광객이 찾는 여수 오동도. 명품 해양 관광도시 건설을 목표하는 여수시가 정작 지역의 대표 관광지인 오동도에 편의시설을 방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송하영입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손은모 예비후보가 순천이 교육특구 시범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후보는 청년 중심 국가 건설과 방산업체 유지, 인구 50만 명 자족도시 건설에 이어 순천 교육특구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정책 공약을 밝혔습니다. 손 후보는 이 밖에도 호텔 리조트 단지와 종합병원 유치, 대형 관람차 순천아이 유치,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공공임대주택 조성 등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서가번 예비후보가 도시 거점 지역 트램 설치 등 주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서 예비후보는 23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램 설치로 도시 거점을 연결해 침체된 구도심을 살리면서 각 권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순천의 관광자원 활용도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램 노선은 국가정원과 중앙시장, 순천대, 서면산단, 조례동, 풍덕들까지 연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 진보당 이성수 예비후보가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공약을 밝혔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결혼하는 청년에게 집을 혼수품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며 공공기관의 청년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역 소멸의 처참한 농촌 현실을 감안한 농민수당 2배 인상 실현과 전통시장 활성화, 연양들 소각장 문제 해결 등 추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달력을 한번 넘겨볼까요? 가장 먼저 기억할 날짜는 2월 10일입니다. 선거 60일 전인 이날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위에 제약이 따릅니다.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더불어 해외에서 투표하려는 재외선거인은 이날까지 등록을 마쳐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3월로 가볼까요? 이달부터는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되는데요. 21일부터 이틀 동안은 후보자 등록 기간입니다. 뒤이어 28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거리 유세나 토론회, 벽보까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허용됩니다. 후보자뿐 아니라 유권자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 정해진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누구든지 이번 선거부터는 AI 기술을 활용해 후보자의 사진과 영상을 제작해 유포하면 안 됩니다. 선거운동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위반 내용을 신고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달력으로 돌아가서요. 29일에는 선거인 명부가 확정됩니다. 각 선거구별로 투표할 사람이 정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선거가 치러지는 4월로 가보겠습니다.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이틀 동안은 자신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총선 여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투표가 이뤄지고요. 투표 마감 직후엔 개표가 진행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임기를 수행할 22대 국회의원은 이렇게 선출이 됩니다. 투표하는 한 걸음, 미래를 위한 큰 걸음.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공모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문구입니다. 미래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디딜 시간, 유권자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케이블 TV도 함께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이세진입니다. 장사가 잘 되나 안 되나 두루두루 좀 살펴주시고 선거 때만 나와서 뭐 어떻게 해주시겠다 하지 말고 그냥 평상시에도 가끔씩 들려서 친구처럼 이웃처럼 와서 한 번씩 봐주시고 장사가 잘 된다나 한번 둘러봐 주시면은 참 좋은데 경기가 안 좋아 장사가 너무 안 돼 그런 것들 좀 신경 좀 많이 쓰시는 국회의원이 나오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현이 가능한 공약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막 말도 안 되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두 발 자유하겠습니다. 학생회장 항상 단골 매트 한 번도 낸 적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진짜 이루어질지만 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저길 정책을 펼쳐가지고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서로 타협해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상대방을 헐떡 구르니까 이게 일이 되는 게 없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국 케이블 TV 방송기자협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올바른 선거 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콘텐츠 제작과 홍보 활동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동 제작 콘텐츠는 선거 정보와 유권자 인터뷰로 구성되며 매주 수요일 케이블 TV 지역 뉴스와 지역 콘텐츠 통합 플랫폼 가지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우리 케이블 TV 기자들은 정확하고 책임 있는 선거 보도로 지역사회 건전한 공론장을 만들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도울 것입니다.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맞춤 선거 정보와 선거 절차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여 방영하는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